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뉴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경제 언박싱 오늘도 권혁중 평론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최근에 네. 아니죠. 일단은 11월 지난 11월에 네. 작년 11월에 저희 챗GPT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죠. 1년 전부터는 뭐 아주 핫하게 이슈가 전개가 됐죠. 근데 이제 1년이 딱 지나고 이 챗GPT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샘 올트먼에 대해서 오픈 AI. 그렇죠. 오픈 AI. 네. 네.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네. 뭐 해임이 됐다. 네. 복귀할 거다.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로 갔다. 네. 직원들이 뭐 우리도 퇴사할 거다. 네. 뭐 지금 며칠 새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있어서 그래. 좀 헷갈리거든요. 이제 네. 오늘 좀 차근차근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현재 시각으로 17일이었어요. 갑자기 속보가 뜹니다. 그리고 외신에서도 갑자기 보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 오픈AI 이사회에서 샘 올트먼 한마디로 AI 그 CEO를 해고한다. 통보를 했다. 그래서 사임이 아니고 해고. 네, 해고죠. 네, 그래서 이제는 이게 발각 뒤집힌 거죠. 예. 근데 사실 이제 지분을 마소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49%를 가지고 있는데 그쵸? 해고 통보 1분 전에 알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주요 투자자들도 그 보고를 받은 게 아니라 사실 이제 통보를 받았다고. 예, 말 그대로 이제는 뉴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소식을 듣게 그렇다. 되는 그러네. 예, 이런 거로 너무 전격적으로 사실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굉장히 급박하게 좀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구체적인 해임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고요. 지금 그 오픈 AI 공식적인 입장, 이사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사회와의 그 샘 올트먼과의 그 소통 부재 이런 문제를 이제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지금 반발이 되게 심합니다. 복귀시켜라. 네. 예. 그냥 투자자들도 주요 투자자들도 복귀시켜라라고 이제는 그 당시에 이제 목소리가 나왔고. 샘 올트먼이 없으면 오픈 AI의 그 창시를 했고 발전시킨 사람인데. 그렇죠. 핵심 인재가 예. 창시자이기도 네.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내부적으로 조직원들이 다 동요될 수밖에 없는 예.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복귀에 대한 내용이 막 나오다가 사실 복귀 논의가 시작됐다는 게 그 다음 날 18일 날 이제는 그 논의가 있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는 언론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 결국에는 이제 19일 날 복귀 협상 결렬이 됐고 또 쇼킹한 또 이야기가 나오죠. 네. MS로 합류한다. 그러니까요. 네, 이러면서 무슨 이제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MS 주가 떨어졌다가 갑자기 다시 오르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태로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해 왔고 지금 말 그대로 뭐 우리가 을명 찌라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찌라시들이 엄청나게 지금 미국에서도 돌고 있고 아, 확인되지 않은 뭐 소식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어제 이제는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얘기는 직전에 여기 방송 들어오게 나왔던 블룸버그에서는 거의 복귀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다시요? 네, 다시 들어간다고. 네, 다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신에 나왔던 외신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혼조스. 아직까지도 뭐 매듭이 지어진 상황은 아닌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40% 이상의 지분을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으면 네. 일대 주주일 텐데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승인이 있어야지 이사회에서 결정을 네. 해서 네. 전격적으로 네. 샘 올트먼을 이렇게 축출해 사임시켜는 해임을 시키기에 그런 과정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로 들어간다고요? 그게 사실 그 오픈 AI가 비영리 단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사회의 힘이 막강합니다. 네. 월터부터 비영리 단체부터 시작했고 연구 단체를 시작하다 보니까 비영리 단체에서 사실 그 인사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네. 그 사실 그 지분 투자자들 FI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약속을 했을 때 의사 결정권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지분 자체가 아닙니다.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는 지분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최신 정보는 그거예요. 지금 예. 외신에서 나왔던 게 그래서 이제는 MS가 그 이번에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게 MS가 이제는 이거를 이제 조율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게 이제는 그 재무적 투자자들 그러니까 49% 지분 갖고 있거든요. 예. 이 의견 거를 달라 이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이제는 뭐 MS라든지 주요 투자자들은 의결권 전혀 없습니다. 어쨌거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샘 올트먼을 데리고 오면 네네. 진짜 이 시장에서의 승자는 MS고 승자죠. 앞으로 승기를 완전히 잡고 그렇죠.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MS 입장에서는 처음에 되게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단은 49%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오픈 AI가 만약에 공중분해돼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가장 수혜를 받았던 게 마소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보다 밀리고 그다음에 구글보다 밀릴 수 있다는 그런 현재 상황에서 사실 오픈 AI가 탄생되고 나서 지분 투자하고 그다음에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AI 선두주자로 갈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각광을 받았는데 그 힘이 동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샘 올트먼이 우리로 올 수 있다는 이게 예의가 된 거죠. 그리고 실제 이제는 그렇게 구조 약속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MS 입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뛰기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 그 마소의 주가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했고 결국에는 이제 MS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은 시총 1위는 애플입니다. 3조 달러 조금 밑으로 돼 있는데 현재 어제 장 기준을 본다 그러면.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마소에 대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게 보는 게 이거 시총 1위 탈환할 수도 있다. 거의 3조 달러 육박하잖아요. 네, 거의 3조 달러 육박하기 때문에 애플을 이겨내고 시총 1위를 다시 탈환할 수 있다는 얘기가 이 AI 때문에 사실 이제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샘 올트먼이 일단은 만약에 그 마소로 옮깁니다. 만약에 가정화에 만약에 확실하게 옮겨진다 그러면 그 이하에 있는 직원들도 지금 연판장 돌렸거든요. 이사회 나가라. 비영리단체 그 이사회의 축출 연판장을 돌렸기 때문에 만약에 안 받아지면 우리도 따라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하게 되면 인력이 코다로 MS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진짜 꼭 먹고 알 먹고. 네, 그냥 아무 힘 안 들이고 그냥 오픈 AI를 그대로 옮겨가는 겁니다. 샘 올트먼도 가져가고 직원도 가고 챗GPT4에 대한 모든 권리도 가져가죠. 그러다 보니까 뭘 그대로 껍데기만 나면 오픈 A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만약 이대로 흘러간다 그러면 그 MS 그러니까 마소의 아마 승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뭐 다시 오픈 AI로 돌아갈 뭐 가능성에 대해서도 뭐 블룸버그에서 말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오픈 AI 같은 경우는 아무도 없어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오픈 AI의 미래는 또 어떻게 저희가 봐야 돼요? 만약에 지금 외신처럼 그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그 외신 보도처럼 만약에 내부 직원이라든지 셀 올트먼이 그대로 마소로 옮겨간다 그러면 뭐 껍데기만 남는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상태고 무엇보다 이제는 내부 직원들이 동요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주. 그러니까 우리 사주를 실제로 이제는 발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다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근데 갑자기 오픈 AI의 내용이 생기면서 그다음에 셀 올트먼이 축출이 되면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직원들이 지금 동요되고 있거든요. 그 금액이 무려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보세요. 지금 시청자분도 생각해보시죠. 내가 직원이고요. 우리 사주가 갖고 있어요. 나 이거 좀 있으면 이제 내가 팔 수 있어요. 막대한 천문학적인 금액을 매도 차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하면 물론 뭐 상장된 기업은 아니지만은 오픈AI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사실 내부 직원으로 동원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좀 흔들리고 있고 지금 그래서 경쟁 기업 분위기도 이제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AI를 같이 하고 있는 그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경쟁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는 호재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흔들리잖아요. 오픈AI가. 그렇죠. 근데 지금 호재를 불렀다가 지금은 입이 쏙 들어갔죠. 왜냐하면 샘 올트먼이 강력한 마소 MS로 가? 그러면 더 경쟁자가 생기는 거예요. 더 큰 경쟁자. 그렇지.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더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 정말 단시간에 엄청난 지금 변화들이 지금 이 AI 시장에서 모색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AI 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 분위기를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샘 올트먼 해임 배경을 둘러싸고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약간 철학적이고 도덕적 문제가 좀 있어요. 네. 샘 올트먼도 AI의 급격한 발전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고 사실 테슬라도 약간 비슷한 얘기를 내면서 원래 테슬라가 오픈AI에 주주였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빠져나간 이유가 그런 부정적인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 때문에 자기는 이거에 동참할 수 없다 그러고 오픈AI 회사 자체도 비영리 단체인 이유가 영리를 목적으로 AI를 급속하게 발전시켜서 뭔가 이 밸런스를 깨는 이 사태가 올까 봐 이런 약간 철학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는 초기 멤버가 이제는 요번에 같이 추출됐던 이제 그레그 브로크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요번에 같이 이제 추출됐어요. 같은 공동 CEO. 예. 근데 이분하고 그다음에 수축해버라고 이제 연구자예요. 수석 연구자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머스크, 네. 그다음에 샘 올트먼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명이 이제는 창업을 한 건데 네. 일론 머스크 저는 솔직히 이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나왔던 이유가 AI의 너무 진보적인 측면, 그다음에 이제 위험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경고도 했잖아요. 예, 그 당시에 경고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 비판했던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가 조용하거든요 지금. 그렇죠. 아, 어떤 뭐, 얘기를 할지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SNS 그래. 많이 하는 분인데. 예, 예,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인데 잠잠해요. 그래서 아마 목소리 한번 낼 것 같아요. 낼 것 같은데 일단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 궁금하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술과 철학적인 문제가 지금 부딪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오픈 AI가 처음에 출시할 때 비영리 단체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2018년도에 나가면서 사실 샘 올트먼이 이게 영리 단체로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영리 법인으로.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그때 이제 받은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지분 구조를 본다 그러면 오픈 AI 그 비영리 기업이 있고요.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오픈 AI 글로벌 LNC 그러니까 이제 유관 책임 회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영리 기업인 거죠. 영리 기업으로 바뀌는 거죠. 예, 영리 기업 그 밑에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만 해도 그 일단은 오픈 AI의 비영리 기업이 LNC를 이제는 소유하고 있는 구조지만은 일단은 영리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런 철학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이런 영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요번에 이제 부딪혔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픈에 써보신 분은 아실 건데 무슨 답 써보셨잖아요. 아, 저도 약간 공포심을 느껴요. 네, 저도 많이 챗지피티 1하고 본인 4하고 얘기가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흐르고 맞습니다. 있다. 이런 약간 소름 좀 끼치는 약간 느낌. 지금 아마 챗GPT 쓰신 분 아시겠지만 4가 이제는 지금에 나왔던 이제 최신 버전이고 그다음에 챗GPT 4인데 지금 가입이 안 돼요. 저도 지금 가입하려고 했는데 대기 중입니다. 돈 내고 4는 이제 돈 내고 써야 되거든요. 예, 영리기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돈을 내고 챗GPT 4를 이제 쓰게 되는데 지금 무료로 풀린 건 3.5고 이게 2021년도 정보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의 정보를 받으려고 그러면 이제 4를 유로로 이제 쓰게 되는데 저는 지금 대기 상태로 있어요. 저는 옛날에 이걸 가입을 해놨거든요. 안 받아줍니다. 그게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수요가 너무 많아서 넘치는 거예요. 저희 회사의 IT 개발 본부에서는 그걸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데모를 봤어요. 봤는데 거의 3.5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거의 매트릭스나 스카이넷으로 가는 게 아닌가. 스카이넷 아세요? 아니요. 그 토미네이터 나오는 맞아요. 그렇죠. 그거 AI로 이루어진 이걸 뭐라 인텔리전스 어떤 뭐 덩어리? 맞아요. 뭔가 이게 뭐 인지가 정말 확실한 뭔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챗GPT4가 그 정도로 수요가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대기 상태입니다, 계속. 저도 빨리 쓰고 싶어요, 4를. 근데 안 돼. 그 정도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글에 바드라고 있어요. 바드라고 있는데 경쟁전이지. 차원이 달라요. 똑같은 질문을 해도 바드가 떨어져요. 예, 바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환각 상태라고 있어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마치 환각처럼 마치 그럴싸하게 글을 만들어 줍니다. 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구글은 제가 써본 결과 구글은 이런 바드는 할루시네이션이 너무 심해요. 말 그대로 환각 상태의 어떤 거짓된 정보들이 너무 많아. 그럴싸하게 만들어줘요. 그럴싸하게 악플을 맞춰서. 거짓 정보가 많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너무 글이 그럴싸한데 내용이 다 틀려요. 그런데 챗GPT는 완전 다릅니다. 너무 정확해요. 현실에 기반해. 본이 알잖아요. 팩트에 기반해서 한다?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로 챗GPT의 기술력이 충분한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는 이 비영리 이사회랑 부딪치는 거죠. 너무 빠르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천천히 할 필요가 있는데 샘 올트먼 같은 경우에는 아닌 거죠. 빨리 진보해서 더 많은 투자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철학적으로 부딪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상충되는 가치가 네네. 지금 두 개가 지금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 며칠간의 요 일로 인해서 뭐 관련 주가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좀 출렁였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지금 뭐 가장 관심 있는 게 이게 기술주예요. 물론 뭐 어제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소폭 떨어졌습니다. 뭐 차익실현 매물도 나왔을 거고요. 그 전날은 또 뛰었잖아요. 그 전날은 또 뛰었지만은 이제 이번 장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에 장 같은 경우는 나스닥 지수 그다음 3대 지수 다 소폭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일단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는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직전에 이제는 지금 매출 발표했거든요. 3분기 매출 나왔을 때 지금 181억 2천만 달러 이제는 보고를 했고요. 이게 시장의 전망치가 161억 9천만 달러였거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훨씬 잘 나왔어요. 그 1년 전과 대비해서 3배.
퍼센티지로 보면 209%. 대단하네. 예, 엔비디아가 뭐 거의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 투자하신 분들은 기분 좋아요, 지금. 물론 어제 주가는 이제 좀 떨어졌습니다. ChatGPT를 기반으로 하는 하드웨어 지금 핵심이니까 그렇죠. 독점이잖아요. 예. 그 인공지능 AI를 구현하려고 그러면 칩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독점 공급하고 있거든요. GPU도 들어가야 되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는 소폭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는 일단 엔비디아가 이제는 분기 발표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중국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고급 기술에 대해서 이제 외국으로 빠져나온 것에 대해서 이런 규제 때문에 사실 이제 매출이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약세. 그러니까 이제 약세라는 게 기술이 못 나서 약세가 아니라 미국 정부의 이제 규제 때문에 그런 거죠. 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매출이 떨어질 수 있다 앞으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주가는 좀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이제는 3분기 매출 분기 실적은 최대다. 그리고 그 정도로 지금 기술주에 대한 관심들이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기술주와 관련된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은 뭐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이 AI 때문에 사실 다시 한번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장도 좋았고요. 그쵸. 그래서 이런 점들도 지금 AI와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이제 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샘 올트먼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잠깐 있다가 오픈AI로 돌아올 거예요?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이 CEO 맡을까요? 저는 돌아가진 않을, 그러니까 오픈 AI로 갈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네, 다시 복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픈 AI 입장에서도 다시 이사회에서도요, 지금 이제 돌아오길 희망하고 있는 분위기가 느껴지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요, 뭐 매달리진 않습니다, 지금. 어차피 복귀하나, 그 마소로 들어오나 어차피 MS 입장에서는 이익이거든요. 어떻게든 간에. 그래서 지금 뭐 강하게 뭐 MS로 와야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 지금 저는 오히려 이 상황에서 MS에 대한 그 마소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저는 마소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생각을. 왜 그러냐면 이미 아시겠지만은 그 MS 같은 경우가 주가가 많이 뛴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는 애저입니다. 애저. 그러니까 이게 클라우딩 서비스거든요. 아. 그 아마존 웹 서비스가 1위고요, 시장에서. 그렇죠, 예, 클라우딩 서비스에서 그 아마존 웹 서비스가 1위고, 그다음 2위가 이제는 마소예요, MS인데 이 애저 기술이 굉장히 탁월하고, 애저에다가 AI 기술까지 더 얹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윈도우 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 윈도우 11, 그러니까 11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기술을 잘 모르시는데, 코파일럿이라고 있어요. 거기 AI가 탑재가 된 모델입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윈도우 키 누르고 C 누르시면 되거든요. 동시에. 11에 코파일럿이 탑재돼 있어요? 탑재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윈도우 키 누르시고 지금 C를 한번 눌러보세요. 네. 동시에. 그러면은 이제는 코파일럿이 열리면서 AI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는 답변해주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세요 지금.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러네요. 근데 11을 못 가시는 분들 많으세요. 왜냐면 하드웨어가 받쳐줘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못 갈아요. 제 하드웨어가 옛날 거라서 거기가 아예 나와요. 그냥 아 당신 컴퓨터에서는 11 11 안 된다. 코파일럿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컴퓨터 성능만 받쳐준다 그러면 코파일럿 되거든요 지금. 너무 탁월한 거죠 사실. 그래서 지금 이런 마소에 대한 그 관심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MS에 대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기술력이 이 AI를 통해서 거의 뭐 옛날의 MS가 아닌 거죠. 그렇죠. 오히려 지금 구글보다 덜 나가는 게 마이크로소프트다. 한때는 MS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떨어진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순식간에 이렇게 되네요. 맞습니다. 아, 재밌네요. 더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시간 다 됐어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릴게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